영투 천적임진한 본문 3 들어가자. 본문 3. 자, 저번 시간이 뭐였지? 자, 그래. 피아라는 란초의 여자친구가 어떤 편지를 이제 읽어주는 거였지? 보여주는 거였지? 그래서 What is that? 파라하니 묻네. 그게 뭐니? 그랬더니 It's a letter. 너에게 온 편지야. It's from Hungary. 헝가리로부터 왔대. It's some photographer. 그거 어떤 사진작가야. Andrea Istvan. 그랬더니 idiot 이 멍청이들 you posted my letter 너내 편지 보냈니? 그랬더니 he liked your photos 그가 너의 사진들을 매우 많이 좋아했어 그리고 he's become crazy 이거는 뭐 당연히 has become이지 그는 열광하게 되었어 he wants to make you his assistant 그는 원해 뭐를? 너를 그의 조수로 만들기를 원해 자 he called you to work in The Brazilian Rainforest. 자, 그는 요청했어. 자, call 같은 경우 우리가 전화하다 부르다인데 뒤에가 어떤 구조가 돼 있어? 명사 to 구조가 돼 있지? 그러면 이게 다시 오형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는 요청했어. 네가 브라질의 열대우림에서 일할 것을 얼마 동안? 1년 동안 일할 것을 요청했어. He's saying 그럼 말하고 있어. He'll even give you a salary. 그가 심지어 너에게 봉급을 줄 거래. 자, 그랬더니 Dad won't let me go. 아빠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뭐를? 내가 가도록. 이거는 뭐 당연히 사역이니까 동서문이 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Rancho. Go and try to persuade him. 야, 가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어. Try to는 뭐뭐 하려고 애쓰는 거다.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Don't fear today. 자, 겁먹지 마. 오늘 Farhan.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자, 우리가 otherwise 같은 경우는 if not 뜻이야. 자, 그러면 뭐, 겁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겁을 먹는다면, 지금 겁먹는다면, 이런 뜻이지. 그래서, in 50 years. 자, 50년이 지나서. 자, 여기서 이는 시간의 경과다. 50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 50년에, 5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거는 관계부사지. 너가 늙었고, 그리고 뭐, 병원에 있는, 뭐 하며? 자, 죽을 것을 기다리며 병원에 있는 그런 50년이 지나서, you will remember. 너는 그때 기억하게 될 거야. 뭐를? 자, 이거는 remember의 목적절로 대절이 이렇게 오는 거다. 뭘 기억해? This letter was in your hand. 이 편지가 너의 손에 있었고, 그리고 택시가 그 문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거야. You would feel regret. 너는 후회를 느낄 거야. 그리고 말할 거야. If only I had dared to follow my dreams. 자, 이것도 사실 우리 그 주관식 후보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 완료지. 만약 내가 dare to 하면 과감히 뭐뭐 하다지. 과감히 나의 꿈을 따르기만 했었다면 나의 삶이 would have turned out 아주 다르게 바뀌었을 건데. 다르게 뭐야? 판명되었을 건데. 이런 뜻이겠지? 내 삶이 원래 turn out 하면 뭐뭐이 판명되다. 뭐뭐 드러나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일단 과거 완료니까 head PP 오는 거,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 그 다음에 have PP 이렇게 선시제 들어가는 거 일단 익혀야 되고, 그리고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요거. 보통 우리가 turn out, 판명되다 할때 이렇게 to be 해가지고, to be 하고 비동사 다음이면 이게 형용사가 나오지. 그럼 to be different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판명되다야.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것으로 판명되다가 아니라 다르게 되었을 텐데 이런 뜻이니까 뭐를 수식해? 이 differently가 이렇게 turned를 수식하는 거야. 바로 이제 여기서는 물론 저 PP 형용사지만은 어쨌든 현재 완료 동사구를 수식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가 와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Life would have turned out differently. LI도 특히 조심하도록 하자. 그리고 뭐 이거는 자 문장 우리가 주관식 문장 이렇게 나왔을 때. 뭐 head PP 그다음 would have PP 하는 거는 기본으로 꼭 알아둬야 되겠다. 자, 본문사 들어가자. At Farhan's house. 파르한의 이제 집이네.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 그 파르한의 아버지인가 봐. Really like it? 그가 좋아할까? 여기서의 힌은 뭐 파르한이겠지? Looking at the new laptop computer. 자, 새로운 노트북을 보면서. What was need? 뭐 필요가 뭔가요? 어떤 필요? To get such an expensive one. 그렇게 비싼 것을 구해할, 얻을 그런 필요가 있나요?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Such, 혁명이지.
그지? 이거는 뭐 당연히 모음이니까 on이 온 거고. 자, 그런 비싼 것을 살 그런 필요가 뭐 있나요? 자, 그랬더니 아빠, 오늘 우리 아들이 직업을 가질 거야. 지금 now is the time. 지금은 때야. 해놓고 때를 수식하는 형용사지. 어떤 때? 우리의 머리를 아주 높이 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걸을 때야. 자, 요거는 요렇게 병렬이네. 그치? 자, 그리고 여기 표시를 안 했는데 이것도 틀리게 속이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highly라고 막 넣을 수가 있는데 highly는 매우란 뜻이다. 이건 우리 머리를 높게 아주 높이 들 때야 이러니까 높이란 뜻이니까 바로 high가 와야 된다. 자, don't you want to be generous? 너 좀 후하고 싶지 않니? 좀 관대하고 싶지 않아? 자, 그런데 그때 Farhan is entering the room. Farhan이 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entering 또 마찬가지로 얘도 완전 타동사. 자, 그러니까 뒤에 뭐가 필요 없다? 전치사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명사가 온다. 자, 엄마가 Farhan 그랬더니 아빠 Farhan, today was your interview. 오늘이 너의 인터뷰 날이지. Right, 그렇지? 했는데 Farhan은 I didn't go. 나 가지 않았어요. I don't want to be an engineer. 난 공학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빠. 자, 그랬더니 That devil Lancho, 그 악마 같은 Lancho가 여전히 playing with your brain. 너 머리 가지고 장난치고 있니? 자, 그랬더니 Farhan이 I can't understand engineering. 나는 공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놓고 even if 뜻 알아야지. 무슨 뜻이야?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부사절 여기까지가 됐지. 비록 내가 공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I'll be a very bad engineer. 나는 매우 나쁜 공학자가 될 거예요. 아빠, 란초가 말했어요. 아, 매우 간단한 것을. 그러면서 자, 뭐다? 요거는 이제 부사절이야. Whatever you enjoy doing. 그리고 enjoy 다음에는 당연히 ing지. 자, 네가 하는 뭘 하는 것을 즐기든지 간에 네가 뭘 하는 것을 즐기든지 간에 make that your profession. 자, 그것을 여기서 목적어다. 그것을 너의 직업으로 해라. 직업으로 만들어라. 자, 그때 work, 일은 won't seem like a work. 일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그 여기서 not a verb이지. 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but a game, 게임처럼 보일 거야. 자, 아빠가 얘기한다. Farhan, how much will you earn in that jungle? 야, 너 그 정글 속에서 얼마나 많이 벌 것 같니? 자, 여기서 정글은 뭐 실제적인 정글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주 치열한 경쟁, 그러한 그 경쟁을 뜻하는 어떤 사진업계 정도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한 사진업계에서 얼마나 벌 것 같니? 그랬더니 바라니 아빠, the pay isn't too much. pay는 너무 많지 않아요. 하지만 I'll get to learn a lot. 나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5년이 지나서 You will see your friends buying cars. 너는 보게 될 거야. 지갑이지.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보에서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고 너의 친구들이 차를 사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너는 You will curse yourself. 너 자신을 저주할 거야. 자, 당연히 주어하고 목적어 같으니까 제기대명사가 왔다. 자, 그랬더니 파르하니 I'll be frustrated. 나는 공학자로서 좌절할 거예요. 자, 좌절감을 주는 게 아니라 지가 좌절을 하니까 frustrated, PP 형용사가 왔다. 그리고 나서 I'll curse you. 나는 당신을 저주할 거예요. Throughout my life, 내 인생을 통해서. 아빠, it's better. 그것이 더 낫지 않나요? 해놓고 이건 가조 진조지. 뭐가 더 나아? I curse myself. 내가 나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더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랬더니 Farhan, people will laugh. 사람들이 웃을 거다. 그들은 말할 거야. 뭐라고? You made it to the final year. 너가 그 마지막 해까지 갔다고, 도달했다고. 그리고 그만뒀다고.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그만뒀다고 이렇게 말할 거야. The carpenter, 그 carpenter는 나에게 말했어. 뭐라고? I'm lucky. 내가 행복하다고. 자, 행복하다. 형용사 뒤에 보충절 붙지? 왜 행복해? 내 아들이 is studying at ICE. ICE에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내 아들이 ICE에 있을 공부할 정도로 행복하다라고 나에게 말했어. What will he think? 그가 뭐라고 생각할까? 그랬더니 파라는 A carpenter didn't get the air conditioner fixed. 자, 카퍼스는 고치지 않았어요. 뭐를? 시키지 않았어요. 내 에어컨이 고쳐지게. 대표적인 오형식이지.
자, 오형식의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 주어 수로 관계니까 에어컨이 고쳐지는 거니까 PP 왔다. 내 방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거지. 그 카퍼스가 내 방에 에어컨을 고치지는 않았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ING는 이거 분사구문인 거야. 자, 나를 자게 만들면서 편안하게 자게 만들며 himself 이거는 강조에 제기되면서지. 그 자신은 didn't sleep in the heat. 그 열기 속에서 자지 않았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편안하게 자게 하려고 아주 더운 데서 뭐야? 잠을 잤었나 봐. 자, 그리고 making me sit. 자, 나를 앉히면서 만들면서 내가 앉게 어디에? 그의 어깨 위에 앉게 만들면서 사실 이건 분사구문이고 이거는 사역이라서 여기 동사원형 활비용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어깨에 앉도록 하게 하면서 카퍼스는 didn't take me 나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동물원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카퍼스가 이렇게 동물원에 데려간 게 아니라 나의 아빠가 데려갔다 뭐 하면서 아마 어깨 위에 앉히면서 그 얘기는 뭐 목마를 태우면서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 you did all that 당신이 그 모든 것을 했어요 아빠 What do you think? 자, 이게 명사절이지. What do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makes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요. 이 얘기는 뭐야? makes a difference 하면 우리가 한국식으로 의역했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뜻이지. 그래서 what Kapersir? Kapersir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doesn't make a difference to me.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I don't even know his first name. 난 심지어 그의 자, 뭐야? First name 말 그대로 이름이지. 성이 아니라 그 이름도 모르는걸요. 그랬더니 아빠가 Have you watched the film? 너 영화를 본 적이 있니? 그리고 지금 그 드라마를 뭐야? 공연하고 있는 중이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아들 하는 게 너 영화 찍냐 이거야. 한국말로 하면. 너 영화 찍냐? 지금 너 연기하냐? 이런 뜻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쇼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 Stop it 이제 그만두세요 Poor guy's dance 그 불쌍한 아이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God forbid God forbid 하면 원래 뭐 forbid는 이제 뭐 금지하다 우리가 이런 뜻인데 뭐 God forbid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요 정도로 그냥 뭐 천만에 저런 뭐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이 금지하기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좀 신께서 이제 그만두게 해주기를 뭐 이런 의미야 알겠지 그냥 God forbid 이 정도로 알자 그래서 만약 그가 뭔가를 한다면 뭐와 같은 라주가 했던 것과 같은 것을 한다면 그지 라주가 어떤 일을 했을까 아마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라주가 자, 그 뒤에 읽어보면 된다 보자 자 아빠가 then 그렇다면 대화는 이제 끝이야 Don't say anything to your son. 당신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마. 나는 원하지 않아. 그가 뭐야? 테라스로부터 뛰어내리기를. 라주라는 애가 테라스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나 봐. 그러니까 엄마는 야 자꾸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들도 테라스에서 뛰겠다. 2층에서 뛰겠다. 막 이런 거겠지. 자 그랬더니 파루안이 No, Dad. 아니요, 아빠. I'm not going to do anything stupid. 나는 멍청한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anything, something, somebody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은 대명사는 형용사 당연히 뒤에서 수식이지. 그래서 어리석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약속해요. 자, 그러면서 moving closer to dad.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that rancho, 그 rancho가 어떤 rancho? 이거는 관계사지? 자, 여기 빠진 거다, 여기 빠진 거. 당신이 악마라고 부르는 그 rancho. 바로 그가 forcibly. 자, forcibly 하면 아주 이제 강제로 이런 뜻이겠지. 그가 강제로 made me put this photo of you and mom. 강제로 만들었어요. 뭐하게? 이건 사역이지. 내가 이 사진, 당신과 엄마의 사진을 내 지갑 속에 놓도록 만들었어요. 그 란초가 막 부모 사진을 자기 그 아들 파란 사진 그 지갑 속에 놓도록 했다는 거야. 자, 그런 말 했어요. Whenever such stupid thoughts come to your mind. 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너의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Look at this photo. 이 사진을 봐. 그리고 생각해. 뭐에 대해서? What will happen?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미소에. 이 미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생각해봐. 자, 언제? When you do something. 너가 뭔가를 할 때. 어떤 뭔가? 그들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뭔가를 할 때. 자, 이 미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해봐.
바로 그 아빠가 이렇게 막 욕을 했던 란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대. 그러니까 dad is moved. 자, 당연히 감동을 받았으니까 PP가 돼야 되겠지? 아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빠, I want to convince you. 나는 당신을 확신시키고 싶습니다. I don't wan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나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뭐를? 내 인생 나머지를 뭐와 함께? 후회와 함께. 뭐? 아, 여기서 후회와 함께가 아니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나는 내 인생 나머지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뭐한 채로? 자, 이거는 차라리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나아. 뭐? 내 후회가 hanging over my head. 내 머릿속에 맴도는 채로. 그러니까 나의 후회가 머릿속에서 계속 있는 채로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나의 인생 나머지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with 명사 형용사다. with 명사 형용사. 자, 후회가 이렇게 막 맴돌고 있으니까 ing가 되는 거다. 자, 만약 내가 사진 작가가 된다면 그때 I'll earn less. 나는 더 적게 벌겠죠. 그렇죠? My home will be small. 나의 집은 작을 것이고, 나의 차도 작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 I'll be happy. 나는 행복할 거예요. I'll be really happy. 나는 정말로 행복할 거예요. Whatever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I'll do it. 나는 그것을 할 거예요. 뭐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니까 진심으로 할 거예요. 자, 오늘날까지 I've listened to whatever you said. 당신이 말했던 어떤 것이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어떤 것이든 들었다. 근데 오늘, just once, 단지 한 번, let me listen to my heart. 허락해 주세요. 뭐를? 내가 나의 마음을 듣도록. 내 속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듣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Let's 사역이니까 당연히 동사원이 왔고, please, 제발, 아빠. 이러니까 아빠가 일어나서 goes toward the father's room. 파란 안의 방을 향해 갑니다. 아빠, don't go. 가지 마세요. 제발. 막 그러고 있는데, 자, 아빠가 pointing at the laptop computer. 그 노트북을 가리키면서 return this one. 이걸 돌려줘라. 아들아, how much will your professional camera cost? 자, 너의 전문 그 사진기가, 자, 얼마나 많이 비용이 들까? Will you be able to trade this laptop for it? 우리가 이것을, 이 노트북을 그것과 다시 바꿀 수가 있을까? 자, trade A for B. A를 for 이하로 바꾸다지. 이때 교환하다 할때이 전치사 for를 쓴다. 자, 그래서 if it costs more money, 만약 그것이 더 많이 돈을 든다면 그때 ask me, 나에게 자, 요청하렴. 그리고 가라, son, live your life, 너의 인생을 살아라 하는 글로 끝을 맺었다. 자, 그래서 이뭐 영화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쎄, 뭐,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막, 빈칸 내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순서 내기도 그런 것 같고,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어법, 그 다음에 이제 일치 문제, 그 위주로 좀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다. 뭐, 내용은 별로 전체적인 뭐, 주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1과 여기서 마무리하자.